천남성만으로는 발걸음을 돌리기엔 아쉬운 정일격 한의사. 이렇게 뭐요? 그러자고요. 예. 네. 좀 더 산속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간 끝에 발견한 것은 자리인겼네. 자리. 자리 사는게 사는게. 아이고. 독초 중에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독초 중에 최고의 예, 독초죠. 사각제를 쓰던 초. 독초 중에 독초, 초. 왼손으로 만질 때 이렇게 잎 같은 걸 이렇게 짓니기거나 꺾을 때 저렇게 대 이 줄기에서 즙이 나오거나 하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있는 예, 또 피부가 약하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염증 있는 피부에 닿으면 그럴 때는 이제 아프죠. 맨손으로 만졌다간 부상을 당할 수 있게 반드시 장갑을 낀 후 채취해야 하는데 먼저 주변 풀들을 제거한 후 마치 어린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초의 뿌리를 캐낸다. 초예요, 선생님. 아, 요거 구근. 예, 요 부분이 여기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뾰족하고.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까마귀의 머리하고 닮았다 그래가지고 까마귀 오자에 머리 두자 써서 오두라고도 합니다. 오두. 한방에서 투구꽃의 뿌리라는 뜻으로 불려지는 초호는 동의보감의 신경통이나 파상풍 치료에 쓰일 만큼 강렬한 독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강력한 독성만큼 치료 효과가 뛰어나 동의보감에서 중증 치료에 있어서는 감초보다 더 많이 응용된 약재라고 한다.